자, 동명사와 투 부정사를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하는 두 번째 내용인데요. 자, 보시다시피 때는요, 동명사 그리고 투 부정사를요, 사실은 둘 다라고 적는 게 맞아요. 둘다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우리 이전에 배웠던 건 마피스 인기 유지하려면은 동명사만 쓰여야 됐죠. 그리고 뭐 want나 우리 책에 나왔던 뭐 decide나 이런 일반적인 단어는 뒤에 to 부정사만 썼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단어들 like, love, hate. hate 뜻이 뭡니까? 그렇지. start 시작, begin 시작, continue는 계속하다. 이 단어들은요 그 뒤에 to 부정사를 쓰시거나 아니면 동명사를 쓰시거나 두 개의 의미 차이가 전혀 없어요. 뭘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의미가 같다. 자, 똑같은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뭐라 불렀냐? 나는 뭐라 불렀냐? 양다리 동사라고 불렀어요. 양다리 동사. 뒤에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는. 지금 우리 책에 몇개안 나오죠? Like, love, 뭔가를 좋아하고, 뭔가를 싫어하고, 그죠? 뭔가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계속하고. 이딱네 종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가 아니야, 생겨요. 바로. 자, 선생님이 오늘 이 방송은 짧지만 꼭 여러분이 듣고, 노총님 그걸로 보고 하세요. 지금 하지 마시고. 왜냐면, 한번 꼭 다시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알겠나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영어에서 지금 우리 책은요, 이두 가지를 분리를 해놨는데, remember하고 forget는 서로 정반대의 내용이죠. remember는 기억하는 거고, forget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단어가, 자, remember나 forget은요, 앞에 쓰였던 이러한 것들과 유사하게, 유사하게 아니고 똑같지만 뒤에 뭐를 쓴 거나 to 부정사를 쓰거나 동명사를 쓰거나 다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쓸 수는 있는데 의미가 달라요. 앞에 hate나 like는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내용이 똑같았죠. 그런데 이 remember나 forget는 뒤에 to 부정사를 쓰셔도 되고 동명사를 쓰셔도 되지만 쓰는 거에 따라서 전혀 내용이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겠어? 시험에 많이 나오겠지. 자, 그 예로 to 부정사를 쓰는 거는요. 자, 해석을 하면 뭐뭐 해야 하는 것을 이라고 합니다. 뭐뭐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뭐야? 기억하거나 또는 잊어버렸다는 뜻이겠죠. 자, 그럼 이거는 해야 한다는 것은 아직 안 일어났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그냥 미래라고 합시다. 이렇게.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반면에, ing는 어떤 경우에 쓰느냐. 뭐뭐 했었던 것을 이렇게 해석됩니다. 내용은 똑같이 기억하고 있거나 잊어버리다는 뜻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예로, 자, 보세요. 두 문장. I remember meeting her at the party란 말은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잠시만요. 자, remember나 forget이라는 단어들, 이첫 번째 문장. I remember meeting her at the party란 말은 나는요, 어쨌다는 얘기일까? 그녀를 만나야 하는 것을 기억한다는 뜻일까? 만났었던 것을 기억한다는 뜻일까요?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remember나 forget 뒤에 ing가 들어가면 이것은 했었던 것, 과거에 뭔가를 했었던 것을 나타내는 쓰죠. 반면에, 다음 문장. I forgot to send a letter to him 이라는 문장을 봅시다. 나는 잊어버렸다. 자, send란 말은 보내니까 편지를 그에게 보냈던 걸 잊어버렸을까?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을까? 그렇죠. 보냈던 것? 보내야 한다는 것. 아직 안 일어난 이거는 미래의 일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쓰이는 try란 단어는 try는 요 사진 뒤져보시면 첫 번째가 자 무언가를 한번 해보다 라는 뜻이 있어요. 사진 뒤져보시면 두 번째는요 애쓰다 라는 뜻 다른 말로 노력하다는 이 두 가지 뜻이 다 들어있어요. 그거는 그러면 말 그대로 뭘 했을 때 뒤에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겠죠. 보다시피 뒤에 ing를 쓰면 한번 해보는 거야. 시험 삼아서. 오케이? 그럼 뒤에 to 부정사 쓰면 뭣뭣을 하려고 애를 쓰다. 난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 try to 하면 왠지 to 이렇게 외웠습니다. 전혀 안 와닿나요? try to는 뭔가 노력을 하려는 의지잖아요. 그죠? 반면 ing는 ing 그냥 뭐 하든가 말든가. 자, 외우는 건 여러분 몫입니다. 여러분 몫입니다. 갑분사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네요. 자, 어찌됐든 방금과 같은 remember, 그다음에 forget, 그리고 이 try라는 단어,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조금 이따 하겠지만 이 단어들은 기본적으로 뒤에 동명사를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to 부정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져 버려요. 그죠?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외워야 되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따지면 이 stop이란 단어 있죠. stop. stop이란 단어 있죠. 이 stop이란 단어가 뒤에는 원래 stop되는 마피스 인기되는 뭐가 들어가요? 우리가 동명사가 들어가야겠죠? 잠깐만요. 동명사 글씨가 한 개가 오네 이게 이제. 자, 동명사를 뒤에 딱 적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뭐 해야 하는 뭐뭐 하는 것을 그만두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자, 투부정사를 원래는 못 써야 되는데 쓰는 경우가 딱 하나 있어요. 자, 뭐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뭐뭐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뭐야? 걸음을 멈추다 라는 말로 쓸 때 사용을 합니다. 뭐가? stop이란 단어는. 그러니까 stop은 원래의 동명사의 뜻으로 뭔가는 것이라는 뜻으로 쓰는 이것을 쓰는 게 맞지만 자, 뭔가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로 쓰이는 이거 뭐야? 우리 투부정사 이걸 뭐라 불러? 투부정사 뭐라 불러? 뭔가 하기 위해서니까 부사적 용법이죠. 부사적 용법으로 쓰이는 한 가지 경우가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넘어가서 그 다음에 쓰이는 거는요 아이고 이거는 이제 그 내용 그대로네 그대로 자, 그 다음에 동명사의 관용표현이라고 쓰이는데 관용표현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관용표현이라는 거 관용적인 표현이란 것은 얘네들이 이렇게 쓴답니다. 진짜 봐. 얘네들이 그냥 써요.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는 이걸 그냥 이렇게 써요. 흔히. 왜 이렇게 씁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유를 굳이 알 수는 없어요. 그냥 걔네들이 관습적으로 과거부터 그렇게 써오던 거니까 그냥 쓰는 거야. 그 말은 진짜 봐. 어땠는 얘기야? 이런 영어, 이런 부분들은. 외우기. 외워야 될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Go ing는 뭐뭐 ing 하러 가다. 두 번째는요. How about이나 what about은 많이 배웠죠. 우리가 about이 뭐뭐 전치사죠. 근데 해석은 어떻게가 아니고 뭐뭐 하는 게 어때? What about ing? How about ing? 중요한 건 이 ing가 전부 다 뭐예요? ing가 동명사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는요. Feel like ing. 이거는 ing를 하고 싶어요. 동명사. 그 다음에 be busy ing. 이거는 이것도 많이 틀려요. 이거 뭐뭐 하느라 바쁘다. I am busy 뭐야? Doing my task. 태스크는 일이니까 나의 일을 하느라 바쁘다. 그 다음에는요 spend 시간. 그 다음에 ing 뭐뭐 하는데 시간을 쓰다.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cannot help인데 이 help는 도와주단 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cannot ing는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무사다. 뒤에.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cannot help ing는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자,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죠. be used to ing. ing 하는데 익숙하다. 이게 왜 많이 나오냐. 이거는요, 우리가 딱히 꼭 외워야 될 몇 개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적는 경우가 있어요. 뜻은 뭐뭐 하곤 했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똑같은 모양인데 전혀 다르죠? 보세요. 두 번째는 우리가 방금 했었던 뭐야? 비동사를 넣어서 be used to. 이때는 뭘 쓴다? 우리가 오늘 배웠던 동명사를 적습니다. 그제? 이거는 뭔 말인데? 익숙하다. 그런데. 그런데 세 번째는요. be used to 뒤에 oh my god 동사 원형을 적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이 세 가지가. 뜻은요. 이거 하기 위해 이때는 used 말 그대로 진짜 수동태야. 이용 되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뭐라고? 이용 되다. 이 세 가지 거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나중에 선생님 다시 방송 듣고 노트 정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학교 시험에 많이 나왔죠. look forward to 다음에 ing. ing 하는 것은 아주 고대하다는 것은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it is no use ing. ing 해도 소용없다. 선생님 중요한 거 표시를 하고 넘어가니까 여러분이 그건 꼭 외워두셔야 돼요. 요런 거. 요런 거. 이 네 가지는 정말 중요하니까 나머지는 쉬우니까 우리가 별로 미안해요. 다섯 가지. 그 다음에 뭐 마지막 문장. difficulty는 어려움이야. trouble는 문제야. 해보니까 어려움이나 문제를 갖다줘. 뭐 하는데? 뭐. ing 하는데. 요렇게 네. 사용되는 거. 이게 됩니까? 적어도 이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표표한 거, 표시한 거. 노트 꼭 해갖고 오세요. 알겠나? 자, 일단 문법 숙제는요. 5-4. 그 다음에 5-5에 좀 적으니까 5-6에 여기까지 합시다. 그죠? 너무 적나요? 더 나갈까요? 일단 여기까지 준비를 숙제를 해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문법 수업을 하고요.